딘딘의 연애상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와 본방이에요. 자. 네. 와 근데 진짜 한 주가 빨리 갔어요. 금방 가요? 요즘 되게 바쁘죠? 전 진짜 일주일 지난 거 진짜 신기해요 지금. 진짜 신기해. 한 이틀 된 거 같은데. 와. 다른 건 녹화를 2주에 한 번씩 이제 격주로 뜨는데 그쵸, 그쵸, 그쵸. 일주일마다 생방이잖아요. 근데 정말 딘딘은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형님도 완전 촬영 때문에 바쁘시던데? 뭐 SNS 보니까. 네 이번 주 이제 촬영 주니까 월요일날 녹화하고 목요일날 녹화하고 오늘 방송하고. 직업이 뭐예요? 방송인이에요? 아니면?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아 오케이. 병원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겸 방송인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래퍼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랩보다 방송 좋아하는데 왜 너 래퍼라 그러냐 그래서 래퍼 겸 예능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조만간 사람들이 래퍼 떨어질 것 같다고 이러면서 그냥 방송인으로. 그래서 빨리 음원을 다음 달쯤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딘딘한테는 뭐 요즘에 바쁘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딘딘이 이슈가 많이 됐었죠. 어떤 걸로요? 안 좋은 것들로. 그쵸. 와 제가 원래 방송을 하면은 악플이 거의 많이 달렸을 때는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999 플러스로 뜨잖아요. 999 플러스로 내가 3일 동안 실시간 검색어 올라가지고 욕이란 욕 다 먹어봤는데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그랬는데 이번에 솔직히 해피투게더 나올 때도 진짜 숨 막혔거든요. 이번엔 너무 좋았어. 진짜 숨 막혀서 갔는데 방송 나오고 안 봤어요 나 댓글을. 근데 지금 샵에서 다음날 샵을 갔는데 샵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너 메이크업하고 헤어하는 동안 죽기 전에 과연 너한테 칭찬글이 달릴까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을 얻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방송을 하는데 딘딘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딘딘이 누구지 하고 포털에 검색을 해봤는데 보면볼수록 얘는 뭐야? 이런 반응이 딱 됐었거든요. 뭐 핫한에 쭉 나오는데 그쵸, 만나봤더니 그쵸. 안타까웠죠. 아 실제는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됐을까. 아 뿌듯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밀어붙인 모토가 이거였어요. 저는 거짓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되게 원래 사석과 현실에 똑같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 인간은 뭐지 하면서 욕을 하다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귀여운 거죠. 네. 딘딘 오래 살 거예요. 괜찮아요. 욱하는 성격의 남친이 무섭습니다. 아유. 제가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가로 열고 남친이 했던 말인데 왜 제가 오빠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거죠? 오빠가 욱하고 성질을 내면 저도 열받아서 같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한번 오빠 차에서 그렇게 싸우다 갑자기 저한테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가평까지 데이트 나온 거였는데 황당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눈을 크게 뜨면서 야 안 내려? 하는데 저도 모르게 쫄아서 내렸어요. 그날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오빠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자기가 미친 것 같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에게 나 이렇게 배려 안 해주고 하찮게 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헤어지고 싶어 라고 질렀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헤어지자는 소리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못해? 이런 애들이야 못해 진짜. 에휴. 저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손찌검을 하는 것도 절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문득 저런 오빠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섭습니다. 저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 약간 정도 떨어지고 무서워서 만나고 싶진 않은데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린다고 협박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뿐인 협박이겠죠? 뭐라고? 헤어지면 죽여버린다고? 아, 죽어버린다고? 아. 이분은 타살 협박이 아니라 자살 협박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정말 여기서 확 깨진 거지. 무섭고 정도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진짜 미치면은 나한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분노 조절이지. 분노 조절 그거죠. 사실 이분은 이제 좀 그 사연을 보낸 분의 남자 친구분은. 사실 몇 살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네, 많고도 이러면 진짜 문제죠. 아직 많고 이러면 진짜 상담 받아야지. 철이 너무 없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욱한다는 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지금 딘딘이 얘기한 대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충동 조절 장애 쪽에 속할 가능성이 큰데 본인의 분노 아니면 마음속에 담긴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거나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보면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할 정도면은 야 네가 내 통제에서 벗어나면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이분은 강박적 성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통제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맘대로 내가 통제해야 되는, 그리고 내 주변 사물도 내가 내 맘대로 통제해야 되는 성격인데, 그런 성격의 분들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면은 순간적으로 욱하고 화를 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이분 지금 가평까지 갔는데 싸우다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아마 버리고 온 것 같은데, 가끔 가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차에서 내려라 라고 해서 내렸다, 뭐 팔팔해서 내렸다는 분도 있고 뭐. 근데 가평은 처음 들어봤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표출하게 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 능력이 전혀 없는 거고요. 마지막은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린다는 협박. 이거는 이제 자살 협박을 하는 경우인데 이거 정말로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서 미성숙하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죽어버리겠다 협박하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경계선 인격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내가 버림받는 걸 못 견디고 내가 버림받을 바에는 버려버리겠다, 혹은 내가 버림받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뭐 죽겠다고 협박도 하고 실제로 뭐 사진 찍어 보내기도 하고, 저희과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남자분은 꼭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몇 가지 모습만 보더라도 상담 치료를 당분간 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여성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이분의 협박에 계속 끌려갑니다. 이번에 그러면 못 헤어지고 받아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패턴 반복되고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또 아 못 견디겠다고 떠나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죽는다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자해를 한다든지 더 무서운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이건 계속 그거야. 네, 그래서 모든 연락처 차단하고 바로 헤어지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 어쩌다 보니 제가 불륜녀가 돼버렸네요. 뭐? 어머나. 아유, 야 헤어져. 제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27세 취준녀고요. 남자친구를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그 사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저녁에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순탄한 연애를 하던 저에게 얼마 전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면서요. 헐.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만나자고 하더군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 갑자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전혀 유부남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같이 2박 3일 여행도 다녀올 정도로 완벽한 싱글 스케줄이었어요. 오빠의 와이프를 만나고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와이프가 스튜어디스, 비행 많으신 분, 집을 자주 비우시는 분, 그리고 벌써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업무용 핸드폰이 한 대 있는데 그걸로 저랑 연락하는 걸 봤대요. 저랑 연락하는 건 업무용이라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선 아내분께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어요. 생각해보니 오빠가 자기 얘기를 저에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빠에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가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야 그럼 결혼하지 곧 마. 이혼할 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우리가 맨날 말하던 레파토리네. 뻔한 레파토리. 이 말이 정말일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진짜 정말일 수도 있나요? 이거 아니야. 유부남들 뻔한 레파토리인가요? 당연하죠. 저희 방송 안 보셨네 이분.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네 헤어질 건데 이렇게 바람피는 유부남들 너무 싫고요. 이런 놈들 가려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아니 근데 이걸 왜 고민을 보내는 거야? 아 이런 놈들 가려낼 방법을 알려달래요. 아 가려내는 방법? 차라리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이혼할 거니 조금만 기다려라, 요즘 부인과 관계가 안 좋다는 등 요딴 뻔한 레파토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둘 다한테 진짜 나쁜 말이지. 와이프는 뭐가 되고, 그럼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뭐가 돼. 이런 그럼요. 남자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네. 이런 애들 가려내는 거 어떻게 가려내 이거? 사실 작정하면 못 가려내죠. 그렇죠. 못 가려내지. 네. 작정하면 못 가려내는데, 첫째, 본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리고 항상 통화보다는 톡이나 메시지를 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 보통 두 개 있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사는 집, 뭐 회사, 기타, 처음 아까 했던 얘기는 본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잘 안 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뭔가 자꾸 뭔가를 감추려 한다, 오픈하지 않으려 한다, 혹은 자꾸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면은 뭐 유부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양다리는 아닌가 의심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만나면은 어떡해요? 그냥 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놈이 나쁜 놈이고 내가 그냥 재수가 없었다 생각을 하시고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